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라고 있는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3월 학평, 총평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혹은 이제 재수생들, N수생들. 근데 특히 뭐 현장에서 본 학생들은 고3 학생들이 봤을 테니까. 선생님이 제목을 하나 붙였어요. 기본기가 필살기다.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는 말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제 약간 그 모토처럼 그 가져가는 말인데, 학생들이 이런 기본기에 되게 충실해야 돼. 충실해야지만 문제를 잘풀수 있다라고 주장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3월 학평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3월 학평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같이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그죠? 실장님 사랑합니다. 자, 봅시다. 단원별 문항 출제수 나옵니다. 단원별 문항 출제수.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5개, 6개, 3개, 6개인데 문항 수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밸런스가 조금 원래 이런 식의 밸런스입니다. 보통 3단원에 4문제 나오긴 하는데 요번엔 요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문항의 배치, 문항의 숫자 이거보다는 단원별로 어떻게 확실하게 아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해설 강의를 할때 단원별로 얘네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쭉 정리해 놨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상 등급컬 한번 볼게요. 이건 메가스터디 기준이죠. 1등급 컷이 42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재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 시험 문제가 만약에, 실제 수능에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등급컷이 42점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거보다 반드시 올라가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뒤쪽으로 갈수록 실력이 점점 붙어요, 탐구는. 학생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실력이 쭉 끌어올려집니다. 그두 번째, 재수생들과 N수생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컷을 갖다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한 45점 정도의 등급컷은 나올 것이다. 최소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등급컷도 조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등급, 1등급 맞으면 잘했어요. 1등급 맞은 거 잘했는데, 그냥 마음속으로는 한 45점 정도가 1등급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건 맞지만 앞으로 더 잘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오답률 베스트 5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답률 베스트 5는 조금 특이한데요, 여러분들. 문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13번 문제, 18번 문제가 1등, 2등을 했어요. 되게 독특한 현상인데 13번 문제는 태풍 문항이었고요. 18번 문제는 기후변화였어요. 뭐 기후변화에 납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천문입니다. 알겠죠? 천문이 보통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한 3문항 정도 항상 들어가긴 하는데 원래는 1등이 항상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요번에 요상하게 다른 문항이 오답률 베스트 5에 1등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특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천문은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오답률 베스트 5 문제 중에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자료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문항의 핵심 요소를 여러분들 파악하는 훈련들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 유체지구에 변한 표시, 그거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료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점 찍은 위치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자료의 패턴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의 패턴이나 나오는 요소들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 아,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아, 이런 문제가 뭐가 있었지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기출 문제 나왔던 거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맨날 물어보는 게 거의 비슷했는데 정말 스탠다드하게 잘 냈어요. 학생들 그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좋은 시험이었는데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풍속이고 이게 기압이에요. 근데 태풍 중심이 부근이 지나갈 때 기압의 변화 양상하고 풍속의 변화 양상을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야. 근데 이제 태풍에 눈이 지나갔느냐, 아니면 눈이 아닌 지역이 지나갔느냐를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문제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태풍에 눈이 지나갔으면 풍속이 쭉 올라가다 갑자기 뚝 떨어졌다 가야 돼, 이렇게. 왜냐면 태풍의 눈은 고요하니까. 그럼 아이들이 물어봐. 선생님, 기압도 태풍의 눈 지나가면 살짝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풍의 눈은 기압이 가장 낮습니다, 무조건. 기압, 그러니까 이게 선후관계의 오류인데, 학생들이. 태풍의 눈은 기압이 낮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하강 기류니까 고기압이니까 뭐 기압 하반 기류니까 고기압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물병이나 이런 거 물병 내년에 뭐 선전도 많이 나오더니 하도 많아요. 여러분들 내년에 뭐 대학교 가면 이제 술병도 돌리기도 할 겁니다. 알겠죠? 물병 같은 거막 돌리면 어떻게 되니까 안쪽에 막 애들 막 토네이도 막 돌린단 말이야. 구멍이 뽕 나잖아. 그왜 그래? 빨리 돌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태풍은 중심 기압이 너무 낮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얘네들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는 거야. 그럼 거기 진공 상태로 있니? 자연상에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기가 채우고 들어가면서 약간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태풍의 눈은 기압이 가장 낮아요.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잡고 있었으면 학생들이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잡아내는 능력들을 계속 키워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출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답률 베스트 5는 2위입니다. 이 문제는 밀랑코비치 주기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기후변화의 지구 외적 요인에 나온 거야. 거기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세 가지가 한 분이 얘기하셨어요. 그게 바로 밀랑코비치시죠. 그죠? 밀랑코비치가 얘기를 한 세 가지 3주기설 중에 세차 운동과 20률 변화를 가지고선 분석을 하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패턴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계속 나왔었어,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기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기출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봐봐. 물론 평가원에서 굉장히 새로운 자료를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본 내용이 달라지겠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항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판단하셔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계속 나왔던 겁니다.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읽어내는 거예요. 20률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 여기서 20률이 작아진다, 커진다 이런 거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20률 커지면 타원이 더 찌그러지는 거거든. 근데 찌그러질 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찌그러져야 되거든, 얘가. 이런 개념들. 그러면 근일점 가까워지고 원일점 멀어지고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핵심적인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잘 서 있는가 그걸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성의 시직경과 밝기의 변화인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금성의 밝기 변화는.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항상 강조를 하는데 금성의 밝기 변화는 그냥 외워라.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 금성의 밝기 변화, 수성의 밝기 변화, 외행성의 밝기 변화. 세 개 패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밝기 변화 패턴을 외우시고 시직경은 뭐 외운다기보다는 거리와 반비례하는구나 이런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들이 잘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 어떤 자료가 나와도 다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자료들은 당연히 나왔던 자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나왔던 자료들이니까 반복되는 자료들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 문제. 이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다 출제된 적이 있는 그림이에요. 이건 전자기파와 광학기기, 천체망원경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전자기파의 파장대별 특징을 갖다 보고 그 파장대별 특징에서 내가 어떤 관측기기를 사용하는가 그런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기본에 충실한 문제였고 여기서 한 가지 요소가 좀 달라진 게 뭐냐. 예전에 기출문제들에서는 좀 더 친절하게 데이터를 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가시광선이 어느 건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광학망원경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요소가 첨가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림이 뭐가 있고 데이터가 뭐 있는지 봤다면 요걸 갖다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죠. 그죠? 그거가 이제 여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가 이제 5단열 베스트 5 중에 5위인데 거의 5단열 비슷합니다. 이 문제는 적경적위, 좌표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북쪽 하늘의 일주운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 유성우가 나오긴 했지만 유성우의 그 특징은 한 보기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우리가 좌표계에 관련된 문제였다. 심지어 주극성, 출몰성, 전몰성 관련된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얼마나 조합을 잘 해낼 수 있느냐 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총평.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난이도. 난이도 중상급입니다. 난이도 중상. 중상.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용어나 조건들이 조금 부족해서 학생들이 풀 때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난이도 중상 정도 된다. 아주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문제들로 되어 있고 이 문제들 자체는 여러분들 기출의 변형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기출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는 계속 될 거예요. 알겠죠? 내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이건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고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를 보고 잘 봤으면은 축하해 줄 일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기뻐할 필요는 없고요. 수능이 아니니까. 못 봤으면은 학생들이 좀 슬퍼할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앞으로 남은 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학습 계획 한번 얘기할게요.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뭘 충실히 해야 되느냐. 물론 사물학평이 수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의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문항 자체가 깔끔하게 되게 잘 나왔어요. 어쨌든 이런 패턴으로 나올 거고, 아마 여러분들 평가원에서는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겁니다. 원래 평가원에서 좀 더 복잡하게 나오거든. 트렌드가 그랬어. 근데 3월 합평 이후에 여러분들 학습 전략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3월부터 이제 언제까지 여러분들 조금 추천을 하는 방식이냐면, 적어도 6월 모평까지. 우리가 기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간고사가 끼어 있긴 한데 기간이 짧지는 않아요. 이 기간까지 여러분들 개념 공부를 확실하게 좀 하자. 개념 학습. 근데 개념 학습과 병행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당연히 기출 문제 풀이입니다. 여태까지 한번 풀어봤던 학생들은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아직 한 번도 안 풀어봤던 학생들은 반드시 6월까지 이걸 갖다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도 커리를 갖다 이것저것 짜고 있는데 본인이 부족한 단원들을 갖다가 골라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천문이 그런 경우가 많죠. 현재는 선생님 그래서 천문 단원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3월 달에 보통 그런 니즈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과 기출 풀이 중요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플러스 한 개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EBS 문제를 갖다가 열심히 풀어보세요. 알겠죠? 당연히 교과서 읽는 건 여러분들 선생님이 기본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기출 EBS 교과서 굉장히 중요하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1순위가 누구냐? 기출이에요. 알겠죠? 2순위는 EBS.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학습을 할 때 되게 심플하게 얘기해 줄게. 주간 학습 시간을 정하세요. 일주일에 나는 이날은 탐구를 하겠다라고 정하시고, 그 날은 반드시 탐구를 공부하고, 절대로 여러분들 한 주도 쉬지 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쉬면은요 여러분들 지식이 팍 날아가요.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지식의 휘발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금방금방 날아가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고,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 가니까 그걸 갖다가 익혀나가는 걸 갖다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함만이 여러분들 살 길입니다. 지구과학은 꾸준히 하면 반드시 오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구차나서 안 하는 거고 게을러서 안 하는 거지, 부지런하게 여러분 열심히 하면요 반드시 올라가게 됩니다. 애들이 나한테 많이 얘기해요. 선생님 해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그 친구들이. 그러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어떤 방식으로 하니 보면은 방식이 잘못됐거나 꾸준하지 않거나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요것만 잘 지켜서 6월까지 잘 하시면 6월 모평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기본기가 필살기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출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모평에는 그 문제에다가 조건들이 더 붙을 거야. 그래서 문장이 길어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기출문제 보시고 트렌드를 좀 보시면서 자료 해석 잘 하세요. 알겠죠? 그것만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 그 이후에 공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시험 볼 때마다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시험 보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좀만 더 고생합시다. 이런 말은 좀 미안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만 더 고생해서 우리 진짜 수능난 웃는 모습 지금부터 시작해서 보여주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같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선생님도 알겠죠?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